정말 대단한 분이죠. 적장자인 현종의 부인이며 적장자의 적장자인 숙종의 어머니죠. 삼관택으로 세자빈 왕비 대비로 이어진 유일한 조선왕비 명성황후 김씨. 성격이 불같아 남편 현종은 후궁이 한 명도 없었으며 며느리 인경왕후 사망하자 신하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개비 인현왕후를 맞아들였고 당시 숙종이 사랑했던 궁녀 장희민을 궁 밖으로 내쫓고 종친을 경계해 홍수의 변을 일으켰고 때로는 왕가 대신들 향해 자결하겠다 협박해 자신의 의견 관철시켰지만 황당하게도 숙종이 주창을 크게 앓을 때 왕의 모친이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벌을 서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추운 겨울에 실천하니 지독한 독감 얻어 후유증으로 4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.